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파블로입니다. 자, 내일 촬영을 위해서 제가 짐을 꾸렸는데요. 내일 촬영은 한복 촬영이고요. 실내이기 때문에 큰 조명이 필요 없어서 최소한 작은 조명으로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조명 장비를 제가 한번 꾸려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시고 자, 이 정도의 장비로도 충분히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백팩은 이제 가벼운 촬영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백팩인데요. 이건 로우프로 플립사이드 스포츠 20리터 짜리 가방인데, 예, 나온 지 오래된 가방이죠. 일단 가방 이외에 이렇게 작고 가벼운 스탠드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백팩 메고 가볍게 이렇게 들고 다니기에 부담 없을 정도고요. 역폴딩 스탠드 하나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 역폴딩 스탠드는요, 가격도 저렴하고 무게도 가벼워서 작년에 제주도 출사를 가느라고 급하게 인터넷으로 구입을 한 건데, 좀 작은 조명을 이용한 촬영을 할 때에는 충분히 제 몫을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쭉 쓰고 있는 그런 스탠드입니다. 자, 이렇게 스탠드는 두 개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자, 이쪽 왼쪽에는 SMDB의 스피드박스 플립, 키라이트로 쓸 소프트박스입니다. 자, 이렇게 60cm짜리 스피드박스 플립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방에 부담 없이 꽂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가방을 한번 열어볼까요? 가방 안에는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니콘 D750 카메라고요. 그다음 렌즈는요, 니콘의 1635 N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초광각 렌즈인데요, 생각보다 조명 촬영할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내줄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촬영할 때는 꼭 빠지지 않고 가지고 다니는 렌즈입니다. 자, 렌즈는 제가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실내이기 때문에 망원 렌즈는 준비하지 않았고요. 35mm 2.0 렌즈 광각 렌즈 하나 하고요. 50mm 1.4 G 렌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조명은요, 일단 메인으로 고독스의 AD200을 준비를 했고요. 부피가 작아서 촬영하기는 좋은 조명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필라이트로 준비한 조명은요, 니콘의 SB800. 이 제품은 필라이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라이트로 똑같은 SB800 하나 더 준비를 했고요. 자, 그래서 조명을 총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고독스 AD200 제품은요, 티라이트로 소프트박스 플립에 연결을 해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백라이트는요, 고독스 수신기를 이용을 해서 백라이트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 필라이트는 광동조를 이용을 해서 수신기 없이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송신기만 있으면은 조명 3개를 다 컨트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송신기는 고독스의 X-Pro N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조명 3개를 다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준비한 거는요, 자, 이 조명을 스탠드에 연결하기 위해서 이런 브라켓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스탠드에 연결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지요. 백라이트는요, 백라이트는 여기에 보시면은 이 산발이를 이용을 해서 꼽아서 세워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발이도 하나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준비하는 게
이번 차량에는 젤 필터를 이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부피가 적은 이런 젤 필터 세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제가 고무 밴드를 미리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손쉽게 젤 필터를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젤 필터 세트 제가 준비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유튜브 촬영을 하느라고요, 고프로 하나 준비해서 가져가서 촬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고프로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삼각대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사용을 하다가 배터리가 모자르거나 하면은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충전기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충전 케이블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은요, 이 가방 안에 모든 장비가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인물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조명하면은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지 않고 이렇게 작고 부담 없는 그런 장비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요, 여러분들도 몰랐던 새로운 재미있는 사진의 세계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출사 장비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촬영이 있을 때 또 다른 장비에 대해서 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파블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